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서성의 공인회계사 최정화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205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휴가와 주말을 이용해 학원 특강을 해서 400만 원의 강사료 수입이 생겼는데요. 기타 소득으로 4.4% 원천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타 소득이 300만 원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강사료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강연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타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강사료와 같은 인정 용역의 기타 소득은 수입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강사료 수입 4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320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즉 강사료로 인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계법인 서정의 공인회계사 최정화였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